조금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요. 모아진 금전 헐지 말아라. 건강 지키시고요. 이거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양띠 금전 운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. 양띠야? 네네. 착하다. 양하면. 그리고 순진하다. 그리고 인간께 잘 넘어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요. 양띠 중에서 신미생 양띠로 갈게요. 금전은 올해는 기륜이에요. 그냥 평온이고요. 어딘가 재테크 하는데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라. 올 상반기에는 이게 부풀러 오른다.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금전이 깨지지 않고 나갈 수 있고 지켜고만 있다는 거. 그것만 해도 신미생 양띠는 대박이고요.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올해는 하반기쯤에서는 종업원이 원투가 됐던 걸 쓰리포로 막 일어난다. 그래서 그만큼 금전이 좋아지겠죠.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인원수가 늘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남들은 다 줄이는데 나는 어떻게 늘어? 그거는 지켜보세요. 그 다음에 우리 43세 김희생 양띠로 갈게요. 새로운 일이 생겨요.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. 밀고 나가라. 지금 힘들어. 힘들지만 올 하반기쯤 가면요. 양띠 운이 기운이 북돋아서요. 올해 양띠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. 남녀 누구나 그만큼 금전은 어떡하겠어요. 우리 피디님 뭔 띠예요? 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43세 김희생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많이 받고 바빠요. 내가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는 양띠분들. 근데 하겠습니다. 근데 고로요. 고로 새로운 일이 또 하나 생기면 돌다리도 두둥겨라. 두둥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. 그 다음에 정미생 쉬운 5살 양띠로 갈게요. 이지 생활에 변동이 생겨요. 금전은 너무나 오케이. 내가 좀 냉정하게 뭔가를 판단을 해야 돼. 이번에 나가면 안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미생 양띠 되시는 분들 조금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요. 모아진 금전 헐지 말아라. 건강 지키시고요. 그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은 꼭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소중히 그 금전을 가지고 말년까지 가요. 그 금전이. 을미생 양띠. 을미생 양띠는 뭐 물장사 개통에 하신 수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고 사업가들도 많고 탄탄대로 많은데 이분들은 그 금전이 두 배로 부풀렀지만 먼저 뭐가 찾아와? 건강이 찾아온다. 건강도 이분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. 이거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말을 잘 들으시라는 거. 그러면 그 금전은 그대로 있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는 거.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. 우리 양띠 되시는 분들 검정콩, 이만 서리태를 말하는 거죠. 서리태를 나이스대로, 나이스대로 하얀 종이에 싸서 주민등록증, 콩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콩이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가려져야 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댕기시면 아마 창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저한테 주실 선물 구독, 좋아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. 올해 우리 대박 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